그때 제 옛날에 이태원 살 때, 요즘에는 도깨비 시장 쪽에 사람이 안 살아요? 저살 때까지만 해도 거기 사람 되게 많이 살았는데. 오빠, 구독은요? 제가 옛날에 변태를 두번 봤는데, 한 번은 제 친구랑 아는 동생이랑 같이 있을 때본 적이 있어요. 제 친구 집이 어디였냐면, 왜 이렇게 그 킹클럽 언덕 가다 보면 이슬람타운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, 부강초등학교가 있고, 이렇게 삼거리가 돼 있잖아요. 그 언덕길에 중간에. 별로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. 한밤 10시인가? 별로 늦은 시간이 아닌데, 거기서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야. 근데 그 동생네 집이었는데, 그 동생을 많이 봤던 변태인가 봐요. 막 욕하면서 꺼지라고 막 이랬는데, 그 남자가 안 꺼지고, 막 우리를 쳐다보면서, 바지를 내리고, 진짜 계속 우리를 쳐다보면서 막.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, 그 다음에 갔나? 그랬어. 되게 당황스러웠어요. 그니까 거기 대로변인데, 11시는 아니고 더 늦은 시간이었나 보다. 약간 조용했으니까. 맞아. 좀 새벽이었나 보다. 새벽 한 1~2시인가 보네요. 그게 주말에는 왜 사람이 북적북적한데, 평일 그 시간에는 그쵸, 사람이. 아니, 끝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골목길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 새벽에 밥 먹으러 나갔나 뭐 그랬어요. 근데 걔가 거기 있으니까 그냥 있었죠. 아니, 그 동생이 너무 태연하게 막 대처를 하길래 그냥 우린 옆, 저랑 제 친구는 그냥 옆에서 보고 있었어. 시간이 꽤 짧았어요. 시간이 꽤 짧은 시간인데도. 하여튼 이태원에 살때 나름 뭐 재밌긴 했죠. 약간. 나름 추억이 있네요.